맨시티 대 풀럼. 오늘도 혼란도 없이 이겨봐라. 출발은 그렇게 벤치에서 했어요? 응, 됐네. 그렇게 순조롭게 가는 줄 알았는데? 칸셀루, 얘 왜 이러는 건가요? 수적 열세 1대1. 이 미션을 달성하기 힘들어 보겠죠? 이런, 내가 도저히 안 나갈 수가 없겠군. 나는 홀란드다! 칸셀루가 난이도를 상승시켜 놓은 경기. 비록 PK이긴 하지만 골무원은 오늘도 출첵을 했습니다. 근데 우리 언제 1위 할 수 있냐? 아탈란타 대 나폴리. 2등과 1등의 대결이었는데 2등이 따라붙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. 나폴리는 지난번 안필드를 가서 기나긴 연승 행진이 끊기긴 했지만 리그에서만큼은 새로 적용시킬 수 있죠. 9연승입니다. 13라운드 만에 35점 딴 건 이때와 똑같습니다. 17-18 시즌. 그때가 2018 러시아 월드컵 탈락한 이후라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. 설마 그런 일이 또 일어날 줄이야. 밀란 대 스페치아. 데오 에르난데스 1-0 페르 1 밀란. 세 하세냐도 마시니 컨트롤 밀란 맘마미야. 세. 사실 극적인 결승골을 넣고 너무 기쁜 나머지 상이 타리하고 퇴장당한 지루가 이 경기의 주인공이 될 법도 한데 말디니가 밀란을 상대로 득점을, 그것도 산시로에서. 위대한 선수였던 아빠도 해내지 못한 걸 아들 레미가 해냈습니다. 그럼 정황상 다니엘 말디니의 얼굴이 그려질 법도 한데 왜 안 그려졌느냐. 실감이 나진 않지만 월드컵이 카운트다운이라 월드컵 출전 예상 선수 아니면 굳이 추가해서 그리지 않을 거예요. 믿거나 말거나 참고로 저는 현재 867명의 선수 및 감독이 있습니다. 얼굴 그려본 인물들이요. 헤라르드 피케가 어느덧 은퇴를 발표하고 지난 주말 마지막 경기를 갖고 은퇴했습니다. 개인적으로 그다지 좋아하진 않지만 화려한 커리어를 가진 위대한 선수였다는 건 뭐 부정할 수 없죠. 아무튼 수고 많았음. 그리고 이제 제 그림에 애니메이션을 삽입해봐야겠다 싶어서 혼자 배우고 적용시켜보고 있으니 이번 회차처럼 일부는 가능하지만 한 번에 다 바꾸진 못합니다. 저도 배움의 시간이 필요하니 차츰차츰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구독 후? 그럼 빅매치가 즐비했던 일요일 리그 경기로 돌아옵니다.